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코스닥부터 말씀드리는 이유, 예, 여기서 좀 변화의 움직임, 800선 넘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포인트 정도의 상승, 1% 이상의 상승입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바이오주,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 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 802선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 코스피는요 2200선, 223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좀 많이 물러나는 상황이죠. 0.5%의 상승입니다. 그래도 장중한 때 1% 넘게 내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뭐 바이오주의 움직임은 제약바이오는요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 쪽에서의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도 상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셨군요. 자, 오늘 증시 흐름은 저 여기 들어와서는 제약바이오만 얘기한 것 같아요. 연구원님도 그러세요? 저는 전반적인 증시를 그래요? 예, 맞아요. 있습니다. 예. 시장을 보다 보면 제약바이오밖에 사실 보이지를 않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어떤 것들을 봤을까요? 예.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공화당에서 추가 실업급여 연장을 좀 언급을 한 점이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막찰이 좀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은 이제 휴스턴에 위치한 영사관, 중국의 영사관 폐쇄를 좀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우한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양국의 갈등은 좀 다소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실 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증권업, 그리고 보험, 통신업, 운수창고 업종에 좀 하락이 두드러졌던 반면 운수장비, 의약품, 비금속 광물은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금일 이제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2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관련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한 1,19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달러가 이제 유로화 강세 등으로 좀 소폭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다소 높아진 미중 간의 긴장으로 달러원 환율은 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아무튼 미중 간의 충돌은 좀 외환 시장에서는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 국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와 실적 나온 것 굉장히 유사한 내수의 기여도가 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세요. 일단 네. 장중에 발표됐던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는 -3.3%,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한 -2.9%로 발표가 되면서 분기 대비 기준으로는 사실상 1998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기 이제 성장 기여도를 좀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 내수가 이제 0.7%포인트로 이제 1분기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던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이제 -4.1%포인트로 좀 기록을 하면서 대외 수요 부진이 좀 전체적인 성장 위축의 주된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1분기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좀 내수가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되었던 데 반해 네. 2분기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수요가 좀 위축된 점이 그럼 대외 수요가 좀 위축이 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좀 이어진 점이 사실 경제 성장률 좀 부진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분기를 저점으로 뭐 점차 회복될 것으로 좀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좀 2분기 좀 민간 소비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좀 3분기에는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수출이나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좀 감소폭이 큰 점을 좀 고려를 한다라면 사실상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좀 지금 기대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이번 경제 성장률 발표가 좀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악은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딛고 더 갈 것이냐 어쩔 것이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안 잡으면 되죠. 안 잡으면 주식 보지 말라는 얘긴데. 그러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오전 한 12시 정도 이때까지 이제 줄을 흘러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게
중국하고 비슷하죠. 아, 역시 장중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중국이 한때 네. 2% 가까이 빠졌어요. 네, 네, 2.18%까지 네. 빠졌고 지금 낙폭을 줄여서 0.4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한 요인이 있고 반등을 준 이유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하락한 요인은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영사관, 뭐 영사관 이제 폐쇄시키는 네. 문제 하나하고 또 그 남중국해 그쪽에서 이제 그거는 군, 뭐 지역적 갈등 아니고요. 군사적인 예, 예, 문제가 예. 좀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빠졌는데 이때 뭐 당연히 중국 내 이제 군수 산업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방위 산업 움직이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근데 2% 빠질 때 또 이제 어제 이제 어제 그 중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상무위 쪽 그 국무위 상무부 쪽에서 이제 중국 내수 관련돼 가지고 부양 정책을 뭐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뭐 이런 발표를 또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였고 그러면서 낙폭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모습. 우리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수가 네. GDP 성장률의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성장률의 많은 부분들은 내수 쪽이 네.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중국 쪽도. 네, 중국은 말씀. 어차피 내수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GDP 전체에서 소비 시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런 속에서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 우리도 좋은 건가? 좋겠죠. 뭐 그쪽으로 수출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관련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고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 많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 투자 심리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고 있는 이유는 그냥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고요.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상한가들은 왜 갔대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 그걸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이오에 집중한 현상이 오늘은 강한지에 대해서 궁금. 그러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백신 개발과 관련 기대로 바이오가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셀 줄은 사실 좀 쏠림 현상이죠. 좀 심하지 않나.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이런 네. 종목들은 뭐 뭔가 있겠죠. 각 종목별로 일단 이것도 종목들은. 수급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제가 모르는 네. 뭐 아니면 시장이 모르는 뭐. 그 사는 사람들의 뭔가가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컨트가 하나 새로 되나?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모르는 건 왜 올랐대요, 근데?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저 연구원님은 아세요 혹시 왜 이렇게 바이오주가 강한지? 백신 개발 기대감. 백신 개발 기대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원래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면 주변부로 확산이 되고 이게 전체 업종이 다 걸쳐 올라가요. 예전에 우리가 원래 그게 IT 반도체 쪽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인 좀 바뀐 건가요? 이게 시장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가들이라서 그러니까 수급 주체의 그렇죠. 주도 주체가 개인이라 예. 그쪽이 이제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 주변부로 이런 모든 것들이 확산이 되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요즘에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네.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강하고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또 강하고 거기도 빠르죠. 뭐 오늘 이렇게 제약주 급등을 했다가 내일 또 뭐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가들이다 보니까 뭐 내 종목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무슨 요즘에 지수 안 보신 분들 많을 수도 당연하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 기관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좀 많이 네, 해요. 그쵸. 뭐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다 네.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양이죠, 거기가. 근데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경기 회복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시장하고는 완전히 괴리감이 커져 있는 상황들. 뭐 그래서 수급 주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대단히 기관적으로 대단히 겁먹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금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고 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뭐 그렇죠. 일단은 그냥 수급을 따라가는 게 지금은 뭐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 전략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 올라가면 매물 나오는 차익 요건들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장 마감 뭐 한 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공화당에서 언급을 했던 거 추가 실업급여 그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확 치고 올라가거든요.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민주당과의 마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는 결국은 미중 간의 문제. 근데 이제 그게 그 여파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2%가 빠져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1% 정도 빠졌던 요인. 이거 불안한데 이러다가 이제 소식이 나오니까 또 이제 좀.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나는 내 종목만 산다라고 하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급 주체들의 쏠림 현상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가는 거죠. 네, 결국은요 지금 지수가 이제 코스닥 800선 움직였는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인데 바이오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지수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는데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